5명의 전문가 모두 만장일치로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은 심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LG 디스플레이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웅 과장은 CGN과 R서포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한미글로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과는 화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한 분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창환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FOMC 회의 결과가 시장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걸로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그 한마디로 FOMC 결과는 뭐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뭐 좀 부족할 것 같고요. 그냥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어제 이제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시장이 급격하게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또 어제 제가 그 장 마감 이후에 곧바로 이제 원고를 좀 보내드려서 FOMC 불확실성이 완료가 되고 시장이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 시장이 더 그게 더 부각되면서 더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상대로 진행되는 모습들이고 외국인들 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매수세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이제 어제 이제 21선 지지가 나오면서 우상향 전환이 완료가 됐고 최근에 11월 달부터 이어졌던 하락 추세 상단을 돌파 이후에 안착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12월 1일부터 어제까지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1조 7,777억 원을 샀고요. SK하이닉스도 3,388억 원 순매수.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관한 리스트를 좀 드렸는데 12월 9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로 여기에 대한 선물옵션 동시 만기 불확실성 끝났고요. 그리고 12월 15일자로 개인들 그 우리 종부세 납부 끝났고 12월달 중순 정도 왔으니까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어느 정도 잇달락 되는 흐름이 있고요. 또 옐런이 이제 그 미국 국가부채 한도에 대해서 재무부의 현금이 15일 날 바닥날 거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민주공화당에서 합의가 되면서 대통령 그 사인만 남은 상황이라서 미국 국가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도 완료가 됐고 어제 FOMC도 끝났기 때문에 여기도 불확실성이 끝났습니다. 또 이제 남은 불확실성이라고 하면은 오미크론인데 파우치 소장이 기존의 백신의 부스터샷으로도 충분히 그 오미크론인가 델타 변이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 또 전용 백신은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어제 그러면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도 빠졌다가 강박 정도로 마감이 됐고요. 또 그 마지막 이제 남은 거는 화이자 코로나 그 경구용 치료제인데. 일단 이게 이제 그 2, 3상에 대한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번 달 또는 이번 연말 안에는 올해 연내에는 아마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FDA 그 코로나 화이자 치료제가 승인될 경우에는 시장이 게임 체인저 될 수 있다고 많이들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인플레이션이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의 이유가 어떤 그 임금 인상 이런 것들이 아니라 팬데믹과 공급망 문제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는 팬데믹과 공급망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말은 그 최소를 했지만은 단기적으로 보는 거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엔 코로나19를 잡는 겁니다. 이 코로나19를 잡기 위해서는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나오면은 그 어떤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12월장, 1월장을 전망을 해보면은 삼성전자 비중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삼성전자 비중에 따라서 개인 포트에 어떤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라든가 반도체 섹터들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시장을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1조 7,777억 샀다고 해서 그냥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그 포카를 친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세븐 포카를 들고 있는데 상대방이 이제 계속 그 앞에 냉면으로 패가 좋아서 막 질러대는데 그 마지막까지 이제 시장까지 열어보니까 패가 별거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주식 비중 올라갈 때 줄이는 게 아니라 당분간 적어도 그 내년 3월까지요.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FOMC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 내년 1분기 중간까지는 계속 종목들 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의 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우리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관심 종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심텍에 관심을 갖고 계시군요.
네, 어제 이제 LG 이노텍이 굉장히 이제 그 세게 쳤는데 관련 이제 그 기판이라든가 카메라 관련 업종들 좀 관심 많이 있고요. PCB는 그 PCB 쪽에서는 힘텍이 뭐 단연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고 영업이익률이 3분기 때 13.8% 나오고 4분기 때도 15에서 16% 정도 나올 거로 지금 회사에서 컨센서스를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특히 이제 동사가 그 최근에 모든 그 기판의 이슈가 FCBGA에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뭐 대대전자를 비롯해서 대부분 업체들이 FCBGA 증설에 집중하고 있는데 동사 힌텍 같은 경우는 FCBGA뿐만 아니라 그 MSFP 그에 들어가는 뭐 GDDR6라든가 DDR5, SIP, AIP 등 제품 믹스가 상당히 다양화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증설을 한 곳은 거의 힌텍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기판 사이즈가 커지고 그 위에 쌓는 레이어층이 증가하고 직인의 탑재 수량이 늘어나는 시점에서는 MSFP 쪽도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데 증설을 다른 업체들이 대부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힌텍의 제품들이 쇼테이지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여기에 따른 영업이익률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동사가 그동안은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를 머물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할인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10% 중반대만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더 이상의 밸류에이션 할인의 요소가 없다라고 봐서 충분히 최소 타겟 PR 12배를 받을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4분기에 대한 호실적 그리고 동사가 이제 MSFP에 대한 증설을 20% 증설을 좀 완료를 했고 여기 대한 증설 효과는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그 발휘가 될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의 증가 또한 계속 이어진다고 봤을 때 내년도 사상 최대 시점까지 기대감이 있을 때는 충분히 지금 최근 주가 한 달 가까이 기가 조정과 가격 좀 받았으니까 매수 가능하고요. 시가 이에서 매수해 보시고 목표가는 1차 5만 3천원, 2차 6만 2천원 되겠고요. 만약에 분기당 영업이익률 15% 이상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시가총 2조 3천억, 한 7만 5천원에서 7만 8천원까지 가능하다는 이유 드리고 손절가 3만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기판 호황의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 심텍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이었습니다. 다음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태성 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좋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단어로 좀 압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에 대한 이야기, 뭐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 차원 측면으로 보게 된다면 당연히 저는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이제 긍정적인 이슈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이제 개별주보다도 우선은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는 시총상위 대형주 위주로의 좀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총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총상위 종목들 안에서 이제 대장주 즉 이제 더 치고 올라가는 쪽이 이제 나오게 된다면 그 섹터의 중소형 개별주들을 이제 짧게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오늘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청 상위 종목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LG 디스플레이를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OLED 산업은 계속해서 이제 적용 모델 포트폴리오 자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당연히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구조적인 지금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3분기에 가장 크게 이제 테마가 형성됐던 부분이 메타버스인데 이 메타버스를 정말 잘 시연하기 위해서는 OLED라든지 고품질 고사양의 이제 반도체 칩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메타버스 테마와도 엮인다라고 했을 때는 LG 디스플레이가 정말 이제 강하게 또 시장의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요. LG 디스플레이 오늘 뭐 시초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제 양봉을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종가에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G 디스플레이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